에어원 앱을 이용하여 청전 환기 시스템을 제어하시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에어원을 검색하고 앱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회원가입을 해야만 앱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운이 완료되면 스마트폰에 에어원 앱을 실행시킨 후 아래의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객님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서비스 약관 이용 동의에 체크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에어 룸 컨트롤러 와이파이 설정하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에어 룸 컨트롤러 와이파이 설정하기 사용법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고객님 집 거실에 있는 에어 룸 컨트롤러 기기의 화면을 봐주세요. 룸콘 화면을 한번 누르셔서 전원을 켜주신 후 제품의 메인 화면에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기타, 와이파이 설정, 모바일 앱 설정 버튼을 차례로 누르시면 기기가 와이파이 모드로 설정됩니다.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와 와이파이 설정 창을 켜주세요. 스마트폰 와이파이 설정에서 에어 룸 컨트롤러 화면에 표시되는 NTR 네트워크를 선택해주세요. 이때 인터넷 연결 확실치 않음 팝업 창이 뜬다면 와이파이 연결 유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앱으로 돌아와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공유기 연결하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에어 룸 컨트롤러를 세대 내 와이파이에 연결하기 위해 세대 내 공유기를 선택해 주세요. 설치 세대에 공유기 비밀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별도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앱에서 고객님의 집 위치를 검색해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의 GPS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 가입과 제품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앱에 에어 룸 컨트롤러를 등록하신 후 에어 모니터 기기를 추가하는 안내 영상입니다. 먼저 에어 모니터 기기 우측면에 전원 버튼을 눌러 에어 모니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스마트폰에 에어원 앱을 실행시킨 후 하단의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에어 모니터 와이파이 설정하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에어 모니터 와이파이 설정하기 사용법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이제 에어 모니터 기기 우측면에 체인 모양의 페어링 버튼을 3초간 누르시면 제품 정면의 페어링 버튼 LED가 깜빡이며 기기에 랜덤으로 숫자 두 자리가 나타납니다.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와 스마트폰 설정하기 사용법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설정 창으로 가신 후 NTS KD 공유기를 찾으시고 뒤에 숫자 두 자리가 에어 모니터 기기에 표시된 숫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세요. 이때 인터넷 연결 확실치 않음 팝업 창이 뜬다면 와이파이 연결 유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에어원 앱으로 돌아와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공유기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에어 모니터를 세대 내 와이파이에 연결하기 위해 세대 내 공유기를 선택해 주세요. 설치 세대에 공유기 비밀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해 주세요. 별도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타나지 않으며 등록이 완료됩니다.